그날 오후. 아이고 이놈 아픈더라. 쉴 법도 한데 몸이 또 저절로 움직이나 봅니다. 이번엔 잡초와의 전쟁 중인데요. 여기도 밭이에요? 예, 이거 밭이에요. 작년에 여기 깨 심었는데 안 돼가지고. 이 풀을 다 뽑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즐겁게 해야지. 고된 일도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산골 생활. 종일 일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너무 혹사시킨 탓일까요? 온몸엔 통증만 가득하고 허리는 점점 굽어만 갑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던 평화로운 일상에 통증은 걸림돌이 되어버렸죠.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산골 아낙네의 얼굴에 어쩐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대로 소풍 같은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해답을 줄 또 다른 길동무 김형석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강어로 갈까요? 좋았어요, 저. 있어요? 어, 원장님. 네. 원장님 오셨어요. 예? 저기 원장님 오셨어요, 원장님. 예. 네. 아이고, 오시느라고 혼나셨어요. 네, 국회 원장 김형석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좋죠, 여기. 여기 네. 이렇게 굽이굽이 산골로 들어올 줄 몰랐어요. 네. 지금 저 오면서 딱 오니까 네. 한 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이분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원장님 오니까 어때요? 좋은데요? 반갑고. 네. 네. 근데 왜 반바지에 저 이 신발은 저기 저 물놀이 할 때 신는 신발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서 자급자족 하시는데 네. 전부 저 풀은 초에 막 초원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저 풀은 초원밖에 없어. 다 풀이야. 그래서 제가 좀 단백질 좀 보충해드리려고. 네. 아 예예. 예. 물고기 잡으러 지금 시내가를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같이 잡아야죠. 네. 네. 아 불사. 전날 비가 내려 냇물에 물살이 거세졌는데요. 가보실까요? 야. 오호. 자. 으쌰. 으쌰. 예. 으쌰. 예. 과연도 왔을까요? 네. 물 나와요? 없어요, 없어요. 먼지밖에 없어요. 먼지밖에 없어요? 자. 으쌰. 으쌰. 자, 저기 또. 돌 움직였어, 돌 움직였어. 들어오시죠. 으쌰. 뭐 있나요? 없어요, 없어. 언니, 고기 예? 없어요. 없어요? 이거요. 요놈? 예. 예. 자, 이런 거. 예. 으쌰. 으쌰. 완전 바닥에, 돌이에요. 으쌰, 으쌰, 으쌰. 여기 올라가 봐요. 또 올라가요? 예. 또 올라가. 올라가. 오! 원장님은 나 고쳐줘야 하니까는 조심하세요. 다 같이 저가 앞에 아저씨도. 왜 그래 우리 서울에게. 많이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이번엔 포인트를 받고 숲을 아래쪽을 공략해봤습니다. 네. 어우. 어. 과연 잡혔을까요? 한 마리 잡았어! 와! 이야, 송사리! 만화에서나 보든! 야, 그 방금 여기서 뭐가 튀었는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잡았어! 아싸! 매기야? 잡아줘. 매기는 아니고 손톱만한 버들치였습니다. 아유, 베기지도 않네. 버들치. 버들치. 버들치 새끼인가 봐요. 예. 짜라라. 짜라라. 아유, 방생.
고기 못 잡았으니까 예. 저희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맛있는 거요? 네. 네. 오케이. 예. 화이팅! 아.